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십니다. 네, 오늘은 유플러스 약정 계열수 남은 계열수랑 그리고 핸드폰 기기값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에서 유플러스라고 치시면요. 네, 그리고 나서 유플러스에 클릭하신 다음에 유플러스를 로그인 하시면 되죠. 없으시면 처음 가입하셨으면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로그인하셔서 내 정보 관리를 봅니다. 그럼 여기에 내 가입 정보가 있습니다. 네, 내 가입 정보에 가시면은 누르시면 이렇게 남은 할부금이 우선 뜨죠. 여기 횟수 0이고 남은 할부금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은 약정 개월수 24개월 남았다고 되어 있죠. 21년 12월 6일 날 약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이것만 외우시면 되죠. 우선 유플러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그다음에 유플러스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정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을 하시고, 내 가입 정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 가입 정보를 누르면은 여기가 뜨는데, 여기에서 여기 핸드폰 남은 할부금 횟수 그리고 종료일 약정 기간 24개월 얼마나 남았냐 지금. 통신 요금 어떻게 할인 받느냐 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시거나 처음 사시고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게 내가 잘 샀는지 그런 것도 알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